이거 섬찟한 거야. 응? 백수리 언니. 그리고 집안이 달라. 조상이 달라. 그리고 태어난 시가 다르겠죠. 누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짓느냐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아홉 번째 라디오 사연. 이름을 사겠다는 친구. 어? 이름을 사? 자, 우리 사연자는 45살 백수룡, 79년 2월 21일생입니다. 인동살이네요. 역시나. 친한 친구와 술 한잔하다 친구가 엄청 진지하게 제 이름을 사겠다고 합니다. 친구가 좀 과음하셨네. 어? 실수하셨네. 그 이유를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서는 병명도 안 나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아들과 생일이 같은 사람에게 이름을 사와 라고 했답니다. 마침 저랑 생일을 같은 날짜라 저에게 부탁을 한 거라는데 500만원을 주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. 원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건 믿지 않지만 이번에는 뭔가 너무 찜찜해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. 그냥 제 이름을 쓰게 해도 저에겐 아무런 탈이 없을까요? 이거 섬찟한 거야. 응? 백수룡님, 본인 자체가 이제 21일 음력 인동살이 있는 시절에 태어나셨죠. 근데 친구분의 아가야도 같은 날짜면 음력으로는 이게 또 날짜가 바뀌니까. 근데 음력 생일이 같다는 건지 양력 생일이 같다는 건지 아무튼 저는 조언을 해준다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짓느냐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이게 생일이 달라. 그러니까 79년, 뭐 75년 이런 식으로 이 아가야도 연차가 다르겠죠. 그리고 집안이 달라. 조상이 달라. 그리고 태어난 시가 다르겠죠. 뭐 인시, 묘시, 자시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에 맞춰서 음성학에 서 성명학을 제대로 봐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이 테크닉은 가장 기초적인 일종의 비방술이야.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의 그 이름을 사갖고 오라는 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명을 새로 받는다는 거야. 그러면 우리 수룡씨한테는 일장일단이 있어. 내가 죽을 고비, 힘든 고비, 모든 것도 그 아기한테, 조카뻘 되는 친구 애기한테 다 주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엉키게 되어 있어. 이게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면.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. 돈을 받고 더더군다나 판다 그러면 그 또한 모든 걸 진짜로 주는 거야. 그래서 왜 꿈도 좋은 꿈은 돈 주고 산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분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일러드리면 이 아가야를 명다리를 올려주고 빌어주고 그 다음에 음성학 성명학에서 정확하게 부수 획수 따져서 태어난 시까지 정확하게 해서 명을 이어주는 이름 가장 복록이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 되셨나요? 정중하게 잘 부탁을 드리면 친구분도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예요. 원리 원칙이 중요한 거니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 다 두루두루 명을 잇고 복을 이어서 각자의 재능으로다가 열심히 살아남아 봅시다. 사랑합니다.